선생님 저도 주문 좀 할게요. 오징어 볶음 중짜리랑 오징어 순대 하나랑 계란찜이랑 진로랑 카스 하나만. 진로 카스. 예, 다 드실 수 있어요. 되게 적당히 먹고 걸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영등포입니다. 제가 영등포는 되게 오랫동안 왕래를 했죠.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9년차를 지내면서 거의 진짜 제 지역이고 제 구역입니다. 맛있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영등포에서 알아주는 업력을 자랑하는 여로집이라는 오징어볶음 전문점을 왔습니다. 맨날 온다 온다 해놓고서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근데 진짜 드디어 와보네요. 매번 지나칠 때마다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마음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소맥 한 잔 하면서 맛있게 먹어볼까 합니다. 제 젓갈과 젓갈, 수건도 오는 것도 갖고 왔고요. 매움은 어쩌지 사실 굉장히 지금 겁이 좀 납니다. 안 매웠으면 좋겠는데. 술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소맥 한 잔 일단 먹겠습니다. 푸릇푸릇한 상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살얼음이 있는 동치미, 그리고 오징어가 매우니까 삶은 콩나물을 주셨어요. 아, 손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앵글이 하나고요.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게에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봐주십시오. 일단 나오기 전에 한잔 할게요. 아우, 아우 좋다. 달짝지근 동치미 쿵샥 쇼 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광만입니다 를 외치면 나름님께서 디자인하신 티랍니다. 그리고 여기 멜로디라고 써있잖아요. 나름님께서 조남이 음률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멜로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나름이라고 영어로도 써져 있어요. 나 순대국도 먼저 놔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네. 대박.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냐면 아,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드실 만큼만 잘라서 상추랑 콩나물이랑 쌈으로 해서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싸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비주얼. 와,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우와, 오징어 볶음 나왔습니다. 자, 계란찜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계란찜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푸짐한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그림이 좀 이쁘네요. 오징어 순대입니다. 우와, 오징어 볶음입니다. 화라산 계란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여러분 감사히 잘 먹어볼게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추에다가 소주 일반 장전을 하고. 장전? 실하네요 이거 되게. 아, 맵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상추에다 오징어 볶음에다가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된답니다. 갑니다. 왕오징어 같아요. 와, 오징어 쫄깃쫄깃한 식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느끼하지 않은 오징어 볶음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 매워요. 큰일 났다 이거. 다 못 먹으면 어떡하냐. 오징어 순대입니다. 아, 맛있다.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와, 각종 다진 야채랑 당면, 전이죠?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오징어의 풍미도 가득하고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오징어 한 마리 다 먹는 셈인가 봐요. 와, 이건 계란찜. 계란이 제가 보기에 한 모두도 10개는 들어간 것 같아요. 가격이 9,000원이다 보니까 실하네요. 매운 오징어 볶음을 중화시켜주는 계란찜. 그 역할 충실히 잘할 것 같습니다. 동치미 국물 진짜 맛있어요. 달고 시원해요. 오징어 볶음이 맵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좀 시원하고 달콤하고 그래요. 이건 뭐 동치미 국물이 꿀이네요, 꿀. 와, 자, 두 번째 소맥.
딱 각 1명씩만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오늘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우와. 아, 행복합니다. 대짜 시켜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양을 떠나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제가. 어우, 이게 무슨 되게 사각사각하다. 어우, 너무 맛있는데? 무생채, 미나리, 오징어. 이거는 친구들이랑 소주 먹으러 꼭 와야 되겠어요? 어, 이거는 오면은 3병 가겠다, 3병 가. 슉. 이렇게 실한 오징어는 또 처음 곱씹어봐요. 어우, 실해. 왕오징어네. 매워요, 근데. 아우. 오징어 순대가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와, 이거 미쳤는데, 이건. 이게 녹아요, 속이. 속은 녹는데 겉에 오징어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찝게 만들어줘요. 겉에 오징어가 없었으면 그냥 혀로 몇 번 돌리다가 꿀꺽할 정도의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와, 오징어 머리 부분이죠. 생각 쌈. 콩나물이 왼손은 거들뿐 하고 있습니다. 저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요새 친구들 보면 슬램덩크랑 드래곤볼 안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거들 뿐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트입니다. 먹고 오징어 볶음 먹고 계란찜 한 입 먹고 동치미 국물로 마무리. 혼술 하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도 꽤 된다고 하시고, 혼밥 하면서 봐주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하는데,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의 즐거움을 누군가는 갈망할 수도 있거든요. 즐겨요, 즐깁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건배. 아, 좋다. 오징어 다리가 뭐 이렇게 문어냐. 여러분들, 제 중간 소감은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 두 배 이상 맛있습니다, 지금. 아. 무채. 아, 꿀 탔어요, 동치미 국물에.
오징어 순대랑 오징어 볶음이랑 같이. 와우. 아, 배워. 아, 한 입 먹고 밥 한 세 숟갈 먹어야 될 것 같은 정도? 근데 매력 있어요. 계속 들어가요. 아, 좋다. 미나리랑 무채랑 부탁가탁 하다가 오징어가 핑 속았지 하면서 쫄깃쫄깃합니다. 와. 아, 좋다. 사장님. 예. 저 이거 두 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아, 잘 먹겠습니다. 구세주. 어, 이건 꿀이에요, 꿀. 삼합 먹어볼게요. 오징어, 순대, 오징어, 볶음, 계란찜. 제가 생각하는 삼합이거든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존맛 탱구리. 끝. 아, 맛있다. 한 잔 할까요? 아, 좋다. 너무 좋네요. 짠. 보이시죠? 새로 맞췄어요. 이거랑. 우리 기획장이 이거 두 개 동시에 하지 말랬는데 지저분해보인 거. 그래도 처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맥주 한 병 더. 사장님. 예. 저 카스 하나만 더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막판 스파트를 달려볼까요? 진카 여러분들 코로나 이겨내요. 건강합시다. 우리 애미도. 아, 좋다. 아, 계란찜 적당히 반숙이라서 너무 맛있어. 살 안 찌는 느낌의 오징어 볶음.
배짜 시켰으면 저 턱이 아플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번 먹는 컨텐츠만 하는데 먹는 컨텐츠 말고 뭔가 색다른 컨텐츠를 하면은 뭐가 어울릴까 요새 그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배우면서 그걸 브이로그를 해야 되나 좋은 생각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징어 무침이 됐네. 하트다 하트 고맙습니다. 아, 달짝 시큼한 맛이 이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맛있네. 콩나물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제 입에 딱 맞네요. 덜 맵네요, 확실히. 맞다봉? 맞다봉? 오징어 순대를 오징어 볶음 국물에 적셔서 행복합시다. 아, 오징어 순대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활기차게! 아. 사장님, 계란찜 달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왕날, 왕날. 일반 날이 아니라 왕날 9개. 9개? 제가 아까 10개라 그랬는데 왕날 9개면은 거짓 10개는 되겠네요. 넘을지도 모르겠고. 어느새 뭐 막잔인데요, 거의? 소맥 막잔입니다. 소주는 한 잔 정도 더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유튜브 좋아하는데 어디 들어가면 돼요? 이거 찍는데 이거 지금. 강만이. 네. 강만이. 아, 맛있게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강만이. 검색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장이네요. 저 맛있는 건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릇 정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괜히 그릇에다가 놓으면은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오늘은 이렇게 50년 전통의 오징어 볶음 전문점 여러 집을 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알딸딸한데요. 너무 기분 좋고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기대했던 건 5였으나 갈 때는 8, 9 정도로 마음 채워져서 갑니다. 촬영 허락해주신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꼭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 앞에 있는 크게 웃으시는 분들처럼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으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뿅뿅뿅 광만이 광만이.